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수급픽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지금 시장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 상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 오늘 또 반도체를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 실적에 역시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네. CPI 지표도 있었고 총선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대내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주가,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좋아야 올라간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시장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HBM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을 통해서 혹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반도체 IT 실적에 대한 숫자를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1분기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에는 자동차 그러니까 수급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 본질은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방심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에 너무 이제 좋은 점수, 좋은 평가를 주시기보다는 내일까지 확인을 하고 다음 주 시장 방향성까지 꼭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로 이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니까요. 오늘의 흐름 너무 또 과도하게 믿지는 마시고 이 실적이나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의 흐름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 좀 실적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좀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변동성이 네.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이 계속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음 달 5월 때 그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통과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다 하면은 다시 이제 22대 때 재발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 모멘텀의 꼬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기업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 하면은 투자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도 뭐 ODM 업체 쪽에서는 뭐 분위기가 좋을 수 있고요. 반도체의 경우 에도 삼성전자나 랜드나 레거시 쪽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계속 좀 기대되는 그 기업들과 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는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이 변동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또 실적 위주로 실적 성장주 위주로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별 매수 매도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내에서 크게 담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탑픽은 IT 투톱 기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 전통차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5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도가 나오는 기업은요. 네이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화학, 그리고 원자력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SK이노베이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은 의외로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일까요? 그리고 루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위에 이름 올라와 있고요. 원익QNC, 시노펙스, 레고캠 바이오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 나오는 기업은요. 엔캠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등락이 아주 심한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매수하고 이 매도 쪽으로는 엔캠이 현재 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에이징랜드, JNTC 그리고 삼천당 제약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코스피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외국인과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들이는 반면에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한미반도체를 현재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오늘 있었고요. 현대차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은 현대차가 있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그리고 한국전력, 삼화전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 반면에 매도 나오는 기업은요. LG엔솔, 삼성 SDI, 배터리사들 올라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코스피 안에서 네이버를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기업 네이버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파마 리서치 쪽으로 코스닥 안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테크윈, 그리고 FSD, 하나마이크론, 휴메딕스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JNTC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IMT, 코츠 테크놀로지, STI, GST까지 현재 매도하는 리스트에 탑5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에 수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정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님들께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수급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휴메딕스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TNL을 오늘 수급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확실히 수급에 좀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어떤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을지 한 종목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서도 타이어 관련주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강력하네요. 이거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네.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자동차 쪽이고 또 이제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타이어주라든지 부품주 안에 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실적 베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한국 타이어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가 지난 4분기 미국의 반덤핑 관세 한급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냈어요. 하지만 이 관세 한급을 제외하고서도 굉장히 좋은 이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회성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해서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장 증설에 따른 이제 생산 캐파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까지도 저는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공장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 생산량을 많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실적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초에 이 한국의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대전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들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 작년 이제 9월 3분기 거의 끝나갈 때쯤이기 때문에 4분기 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레 짐작을 했었을 땐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용이 따로 있고 뭐 하이브리드용은 따로 있다라고 좀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의 어떤 캐즘의 그런 구간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판매량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타이어 3사에게도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제조업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많이 투입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많이 잡아줘봐야 8에서 9%를 잡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5%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요. 높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어떤 이제 수급까지 받아줬을 때는 굉장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 이렇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오늘로서 8거래 일자 외국인이 매수세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전문가님께서 영업이익도 그리고 판매율이 좀 탄탄하게 모여져서 실적 전망도 실적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종민 소장님께서 잡아주셨던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현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잡아주셨네요. 이 종목 안에서는 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00만 명 정도의 그 관광객이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을 좀 들으셨을 텐데 그거에 따른 영향력도 충분히 있고요. 심지어는 중국 관광객도 지금 들어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환급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환급 사업 환급 사업에 대해서도 실적 성장이 좀 전망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 기업의 주요한 포인트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거든요. 작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 4월 당시 때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게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 5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9월까지 그 기조를 이어갔었거든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성수기에 이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적인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지난달 27일부터 꾸준히 순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주체가 투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수급세가 강력하게 확인되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택스프리, 지금 무엇보다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보인다라는 추세가 보이는 만큼 실적도 그 상승 전망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수급픽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휴메딕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오늘 의외로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 이제 순환매가 조금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중에서 저는 휴메딕스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복합필러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어떤 국내 매출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 중에서 이제 동남아 쪽에 좀 비중을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 휴메딕스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 타겟을 잡고 공략하는 시장이 바로 이제 브라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라질이 그만큼 많이 써라고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피부 미용 시장에서 1위가 당연히 북미 시장이고요. 2위가 브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는 쪽이 이제 브라질 시장이기에 여기 이제 집중을 해서 타겟을 해서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휴메딕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우리가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도 계속해서 좋은 어떤 점수를 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앞서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휴메딕스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컨셉은 정확하거든요. 실적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코스닥 그리고 기관 수급에서는 이 휴메딕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휴메딕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왜냐하면 작년에 기기를 다 잘 팔아놨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도 올해 계속 잘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도 한번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이 신흥국, 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도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좀 시작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안전하다, 좀 실적이 탄탄하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휴메딕스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로써 기관 투자자가 5거래일째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특징도 강력하게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TNL을 잡아주셨어요. 역시나 또 강력한 기관 투자자 유입이 확인이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그 창상 피복제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좀 몇 가지 나눌 게 뭐냐면 반창고는 의약 외품이고요. 창상 피복제는 의료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면은 1분기 때 해외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가 전 분기 대비 109%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수주 잔고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파트너사 한 곳이 올해 한 40여 개국의 신규 진출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수주 확대는 해외 그 사업에 대해서 다각화할 가능성도 좀 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2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지난달 25일 이후로부터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결국은 기관과 외인의 수급 형태에 따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역시나 의료기기 관련주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섞여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후에 계속해서 담아내는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TNL 역시나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좀 두 개, 좀 총 네 개의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유독 또 특징 있는 수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